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버스쿨의 오프 선생입니다. 자, 중3 과학 여러 가지 반응 여섯 번째 강의로 오늘은 중화 반응. 자, 중은 가운데 중자고요. 화는 서로 이렇게 화목한다, 평화로울 화자 이거죠. 그래서 서로 가운데에서 아주 평화롭게 지내는 그런 반응. 자,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중화 반응은 뭐냐? 자, 중화 반응 하기 전에 여기서 폐하 pH를 한번 봅시다. 이 H는 수소라고 얘기했지, 수소, 그지? 수소 이온의 농도, 즉, H 플러스 요놈이 얼만큼 있느냐 따라가지고, 7이면 우리가 중성입니다. 이 공식이 있다, 이거 계산하는 공식이. 근데 이건 몰라도 좋아. 자, 이걸 중성이라 그래. 딱 중간에 있는 성질이다, 이거야. 이게 바로 증류수, 물이 되겠죠, 그죠? 이 증류수는 순수한 물을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물. 순수한 증류수 먹으면 배탈나 설사해버린다, 이거. 정말 순수한 물은 우리 몸에 안 맞아요. 자, 7보다 작어 0부터 7까지를 산성이라 한다. 산. 산, 그죠? 산성. 에시드 저번에 했죠, 그죠? 아주 신맛이 나는 거, 신맛. 그 다음에 7보다 커서 14까지. 이게 바로 염기성입니다. 베이스라 했죠, 베이스. 이거는 쓴맛이 난다 그랬죠? 재를 태운 그 물이야, 이게. 염기 이쪽에서 물에 특히 잘 녹는 걸 알칼리라 그런단 말이야. 염기하고 알칼리는 거의 같은 말처럼 쓰는데 정확히 말하면 조금 틀리지만 이제 같이 생각해도 큰 지장은 없어요, 지금은. 자, 그래서 산성하고 염기성이 섞여서 중성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중화 반응이야.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산성, 염기성을 구분하는 간단한 지시학부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지시학은 보여준다 이런 뜻이지, 그지? 산성과 염기성을 색으로 눈에 확 보여주게 만드는 거. 자, 리트머스 용지는 산성이라면 무조건 빨간색으로 된다. 그래서 빨간 리트머스 용지도 빨갛게, 파란 리트머스 용지도 빨갛게. 그래서 흔히 보면 이제 청색의 리트머스 용지를 적색으로 바꿔준다. 산성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조건 빨간색이야. 적색의 리트머스 용지도 당연히 적색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하겠지, 그지? 색깔이 그대로니까. 그래서 청색, 적색. 자, 그래서 리트머스 용지가 산성에서는 빨간색으로 변한다. 염기성에서는 청색. 하나만 외워도 하나만 건 반, 요거는 다른 거니까, 그지? 자, BTB 용액은 산성에서 노랑색. 산에서 노랑색. 염기성에서는 청색.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산성에서 무색. 아무 색깔이 없어요. 염기성에서는 분홍색. 야, 염기성에서는 분홍색이다. 메틸 오렌지, 그러면 산성은 빨간색. 염기성은 노랑색. 그 다음에 양배추 있잖아. 양배추를 용액을 갈아가지고 용액을 만들면 산성에서 빨간색이 된다. 그 다음에 염기성에서는 초록색이 되고 강염기. 같은 염기 중에서도 아주 강한 염기는 노랑색으로 변한다. 그래서 이 양배추 용액 요거는 우리가 이제 지시약을 우리가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양배추 용액에다가 만약에 식초를 탔어. 자, 식초를 집어넣으면 양배추 용액 색깔이 뭘로 바뀔까? 식초는 산성이니까 그렇죠. 빨간색, 레드로 바뀌겠죠. 그렇죠? 레드로. 그 다음에 양배추 용액에다가, 그죠? 용액에다가 이제 염기성에 해당하는 거. 응? 염기성에 해당하는 물질이 있죠? 그거를 만약에 넣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요거는 바로 초록색. 예, 약염기는 초록색이 되고, 강염기는 노란색. 그래서 요거는, 그린이나, 그 다음에 옐로우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염기는 저번에 앞에 염기의 종류에서 배웠죠? 수산나트륨이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었잖아, 그제? 그래서 그런 거 중에 넣어보면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양배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화 반응을 본격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중화 반응. 중화 반응은 산하고 염기가 만나. 그럼 뭐가 된다고? 물이 되고 H2O. 자, 물이 나오고요. 여기 염이 하나 만들어져. 요건 좀 이따 뒤에 가면 나오는데 산에서 H 있잖아? 플러스 염기는 OH 마이너스 만들어내지. 그럼 이 둘이 만나면 물이 돼. 그런데 산은 이거 말고 뒤에 뭐가 나오잖아. 얘도 이거 나오고, 그지? 얘들끼리 합쳐진 게 염이 된다는 거야. 자, 이제 그건 좀 이따 뒤에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자, 중요한 게 수소. 요거 이름 수소라 했죠? 그래서 수소이온이고요. 요 OH 이거는 수산화이온이라 했죠? 수산이온. 수산이온. 요게 전기로 플러스, 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둘이 비교해서 전기도 없어지고. 얘 둘이 수소 두 개, 물 하나. 수소 두 개, 물 하나. 해서 이게 바로
아, 수소 두 개, 산소 하나. 이게 바로 물이 되죠. H2O, 물. 그리고 중요한 건 역시 열이 난다는 거. 중화 반응 시 열이 발생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열을 우리가 중화열이라 그래요. 중화열. 이게 왜 열이 나냐면, 자, 물이 있어. 물을 만약에 수소하고 OH- 이 수산이온으로 분리시키잖아. 이때 반드시 열을 넣어줘야 돼. 즉 가열, 가는 더해준다는 뜻이죠. 자, 열을 넣어준다. 물에다 열을 넣어주면 얘가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거든. 그러면 반대로 지금 열이 들어갔잖아. 이제 반대 반응이야. 자, 얘가 이쪽으로 온다. 이쪽으로 오면 아까 들어갔던 열이 밖으로 나와주는 거야. 발열. 자, 열이 발생하는 거죠. 이 속에 들어가 있던 열이 도로 나온다. 그래서 중화 반응, 이렇게 거꾸로 한 게 중화 반응이잖아.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땐 열이 나옵니다. 그 열을 보고 우리가 무슨 열이라고? 중화열이라 그런다. 자,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이건 완전 퍼펙트하게, 반응이 이제 중화 반응이 쬐끔쬐끔 일어나다가 완벽하게 엄청 크게 일어날 때는 당연히 중화열이 가장 크겠죠. 그죠? 그래서, 산연기 혼합액의 온도가 가장 높아진다. 그래서 온도가 살살살살살 올라가다가 가장 높아집니다. 다음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요때 가장 높은 바로 요때가 완전 중화야, 완전 중화. 완전히 중화됐다. 그러니까 산하고 연기 양이 퍼펙트 막 완전히 완벽하게 다 그냥 섞인 거야. 그래갖고 완전히 중화 일어나는데, 요거 이때 좀 이따 이제 바로 조금 뒤에 이제 설명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 중화 반응이 멈추면 온도가 다시 떨어진다. 지금 이렇게 온도 올라가다가 중화 반응이 이제 여기서든 중화 반응이 이제 완전히 다 써버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중화 반응이 안 일어나. 그래서 온도가 떨어진다. 그 얘기거든. 완전 중화는 100% 다 쓴 거라고 보면 돼. 100% 다 쓴. 여러분이 주머니 속에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썼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돈 쓸 때까지 그냥 돈 쓸 때마다 쾌락, 즐거움이 계속 올라가죠. 완전히 다 쓸 때야 가장 즐겁고 다 쓰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기분 좋은 게 다시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자, 그러면 일단 간단한 계산을 한번 보고, 자, 같은 농도 염산, 자, 20ml와 수산화 나트륨 30. 여기 염산은 뭐니? 산이지, 산. HCl. 수산화 나트륨 뭐야? NaOH. 그치? 이거 염기지. 산하고 염기를 섞었어. 근데 얘는 30을 섞었다. 그럼 보자, 여기. 자, 여기 염산 20에다가 염기 30을 섞은 거야. 염기, 여기 산. 이건 염산이야, 지금. 요 염기는 요거 지금 NaOH, 수산나트륨이다. 자, 이렇게 섞게 되면 서로 중화 반응이란다. 그러고 서로 막 물로 막 변해. 물로 변하는데 여기에 20 있으니까 여기도 딱 20만 같이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요건 다 물로 가버렸지, 그지? 그럼 여기 누가 남냐, 그러면 바로 여기 10 남지, 10, 그지? 그래서 여기 NaOH 10이 남는다. 반응 일어난 거, 물로 반응 일어난 거는 염산도 20이요. 그 다음에 수산나트륨도 20. 20, 20 섞여서 물이 된 거야. 자, 10이 남았어. 그러니까 이제 합쳐서 이제 40이지, 따지면. 요 둘의 양은 합쳐 40이죠. 자, 그래서 요때 요렇게 반응이 일어났고, 요때가 20, 20 다 썼을 때야. 가장 온도가 높을 때야. 자, 그런데 여기 문제 보니까 이번에는 염산 30에다가 수산나트륨 20을 섞었어. 자, 그럼 여기 또 보자. 자, 이번에는 이 염산을 30 했어, 염산을. 그 다음에 요쪽에 요건 20인 거야. NaOH도 20 했어, 20. 자, 그러면 얘들이 서로 또 막 반응하죠. 그런데 얘 20밖에 없으니까 얘도 20밖에 안 돼. 20대 20. 그래서 여기서도 20, 여기서도 20. 그리고 10 남아. 10 남아야지, 그지? 10이 남는다. 왜냐면 NaOH가 20밖에 없으니까 얘 20밖에 못 쓰는 거야. 10은 남는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니까 얘도 둘이 합쳐 40으로서 얘하고 똑같지, 그지? 그래서 한쪽의 양을 30을 하고 요 더 많게, 얘는 염산을 많이 했지만은 적은 거 20이지. 작은 거에 맞춰서 반응이 일어나. 중화 반응이. 이거 20 다 써버리면 그 다음 하고 싶어도 쓸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바로 요렇게 되니까 둘의 온도는 어때요?
온도는 똑같아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하열은 어떻다? 같다 이런 말을 쓴다. 그래서 요 밑에 한번 보자. 두 경우에 발생하는 중화열은 같다. 왜냐하면 중화반응에 참여하는 이온수와 혼합용액의 부피, 요 이온의 숫자는 이 수에 숫자 이게 이제 여기 농도야. 그래서 같은 농도라 그랬지, 그지? 농도가 지금 같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혼합용액의 부피 20 더하기 20이니까 40이지. 이게 같기 때문에 중화열은 같습니다. 즉 남는 거 이놈은 여기 10 남았지. 여기서는 염산이 남았고 여기서는 그제 NaOH, 수산나트륨이 남았지. 이 남는 놈은 아무 쓸데없는 거야. 얘는 중화반응을 일으키고 싶어도 자기하고 같이 맞짱 뜰 애가 없어졌으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염산 20, 수산나트륨 30이나 또는 염산 30, 수산나트륨 20. 이 두 경우가 둘의 중화열은 똑같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고 중화 반응 실험을 한번 보자. 여기 프린트 해놓은 게. 자, 요거. 자, 중화 반응 실험을 한번 봅시다. 중화 반응 실험. 자, 스티로폼 컵에 5.5% 염산. 그냥 5%라 하자, 5%. 염산 100ml를 넣고, 그냥 여기 좀 있으면 여기 5% 수산나트륨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같은 퍼센트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실 5나 5.5나 뭐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염산 100g을 넣고, 자 염산 넣었으니까 산이지, 그지? 거기다 만능 지시약 세 방울 떨어뜨린다. 이거는 이제 색깔이 변하는 거를 보려고 그러는 거지. 중화가 일어나다 보면 염산 같은 경우는 수소가 이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수용액 이제 누구냐? 염기성을 집어넣으면 OH가 나오기 때문에 얘 둘이 결합해서 뭐가 되니? 물이 돼버리지, 그지? 물이 자꾸 되면서 처음에 수소 양이 많았는데 이게 자꾸 줄어든단 말이지, 조금씩 자꾸 줄어들겠죠. 나중에 100% 다 중화가 일어나면 얘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겠지, 그지? 그러면서 얘가 줄어들면서 색깔이 변화해, 이렇게. 그래서 그 색깔을 변화하는 걸 보려고 만능 지시약 세 방울을 떨어뜨린 거야. 자, 떨어뜨린 상태에서 이제 봅시다. 염산, 조금 지금 여기 만능 지시약을 떨어뜨린 그 염산의 최고 온도를 재고 색을 관찰한다. 자, 온도와 색 두 개를 지금 관찰하는 거야. 자, 이번에는 그 스티로폼 컵에다가, 그 컵에다가 5%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NaOH. 자, 염기를 집어넣는 거야. 지금 여기에 이미 누가 들어와 있어요? 염산이 들어와 있지, 염산. 자, 염산이 들어와 있어. 이게 산이 이미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그리고는 온도하고 색깔 딱 이제 관찰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뭘 집어넣는다고? 여기다 NaOH. 즉, 염기를 집어넣는 게 수산나트륨. 염기를 집어넣어. 그러면 얘가 이제 서로 섞일 거 아니야.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지? 그래서 서로 혼합되겠죠, 그죠? 그래서 혼합 용액이 되겠죠. 자, 지금 여기서 염기는 OH- 낼 거고, 염산은 H+ 낼 거니까 얘 둘이 만나면서 H2O 물이 되겠죠. 그래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 이게 바로 중화 반응이라 그랬죠.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여기서 열이 난다. 서로 열이 후끈후끈후끈 나기 시작해. 그다음에 색깔도 조금씩 줄어들 거야. 아까 염산에 처음에는 H+가 많았는데 여기서 이제 OH가 들어오니까 OH 들어오죠. 그죠? 그럼 얘하고 결합을 하면서 자꾸 없어지는 거야. 수소 양이 자꾸 줄어들겠죠. 수소 이온의 양이 이렇게. 자, 그래서 실험컵의 5% 수산나트륨 수용액을 처음엔 25ml. 얘는 지금 100이었어. 100인데 처음부터 100 넣는 게 아니고 25, 4분의 1을 넣었어. 그리고 재고는 25ml씩 추가로 계속 넣으면서 최고 온도를 재고 색의 변화로 관찰한다. 최고 온도라는 건 그 온도계를 딱 넣자마자 재지 말고 온도계를 딱 넣으면 온도계 눈금이 쭉 올라가거든? 좀 기다려야 돼. 기다리면 더 이상 안 올라가. 그때 온도를 재라, 그 얘기야. 자, 그리고 이제 25ml 실험이 끝나면 다음에는 25 더하니까 이제 50ml가 되는 셈인데 따지면. 어쨌든 25를 또 집어넣는 거야. 그럼 아까 25가 있었고 25에서 50이 되겠지만 이걸 또 집어넣고 또 똑같은 걸 또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NaOH, 수산화 나트륨,
자, 수용액을 처음엔 안 넣었어. 염산은 100ml, 여기 내가 뭐, 다 똑같으니까 그냥 안 썼는데, 염산은 100ml야, 지금. 자, 그때 색깔 보니까 빨강색이요. 최고 온도는 17.6도였더라. 이 빨간색이라는 게 산성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NaOH 수용액 25ml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색깔은 여전히 빨강색이고요. 최고 온도가 아까보다 조금 올라갔어. 요 염산 여기에 25하고 NaOH 수산나트륨 25ml 이게 서로 중화 반응이 일어났겠지, 그지? 그러니까 염산은 75ml가 남아있는 상태야, 지금. 요 25는 얘하고 중화 반응이 일어났고 다 물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래서 요 25 정도 저 중화열이 발생하니까 지금 약간 올라갔어, 온도가. 자, 여기에다 이제 25를 또 집어넣었어. 자, 추가로 25를 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NaOH 수용액 50이 된 셈이죠. 그러면 색깔이 살짝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자, 최고 온도는 21.5도. 아까보다 온도 올라갔지, 그지? 여기 75 중에서 25ml가 여기 25가 추가로 또 들어오니까 이렇게 결합해갖고 요 놈이 또 중화 반응이 또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염산은 이제 50밖에 안 남은 거야. 그지? 염산 자꾸 줄어가는 거지. 중화 반응으로 자꾸 바뀌어가니까. 자, 그래서 NH 수용액 이제 25를 또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75가 됐고, 연한 노란색 색깔이 이제 많이 연해지면서 온도가 23.1도. 자, 온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자, 이 온도 올라간 이유는 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중화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중화 반응을 할 때 열이 난다 그랬잖아. 자, 이제 드디어 100이야. 자, NaOH 100이 됐어. 그러면 색깔은 초록색이 되고요. 요 중성이 된 거야. 온도는 24.3도. 아까보다 더 높죠, 그죠? 자, 이게 그 다음 보면 23, 22 온도 떨어지지. 이게 지금 최고 온도죠, 그죠? 최고 온도야. 지금 여기 100대 100. 자, 100대 100. 지금 염산이 처음에 100이 있었지? 거기다가 수산나트륨 얘도 100을 넣은 거야. 그러니까 100대 100이 딱 되니까 완전 중화가 일어난 거죠. 완전 중화. 이제 더 이상 중화는 안 일어난다. 염산 다 써버렸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여기서 또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봐. 25를 더 집어넣었어서 125가 됐어. 자, 색깔은 파란색이 되는데요. 최고 온도는 아까보다 안 올라가고 오히려 떨어졌어. 왜 그러냐면 더 이상 중화가 안 일어나. 더 이상 중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왜 안 일어나니? 염산 다 썼잖아. 염산 100ml를 다 소모해버렸어. 처음에 염산 100이었는데 다 써버린 거야. 다 써버렸어. 아까 여기 NaOH 100일 때 다 써버렸잖아. 그러니까 더 집어넣어봤자, 그지? 이제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누가 남은 거야, 이제? NaOH 수용액 25가 남았어. 얘가 남았어. 남음. 그지? 그러니까 얘는 연기성이죠. 그래서 색깔이 파랑색. 연기성. 여기 25 더 집어넣어도 이제 50 남았지, 그지? 계속 연기성이고 온도는 계속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중화 반응이 더 이상 안 일어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이거 살짝 그려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은 온도요, 온도. 이쪽은 NaOH 양, 이 수용액 이걸 집어넣은 양이야. 처음에 제로일 때 여기로 한 100 정도로 하자. 100. 그럼 여기 50, 25. 7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125, 여기는 150. 자, 처음에 제로일 때 온도 여기다 25일 때 온도 올라가고 50 온도, 75일 때도 온도 올라가고 100일 때 온도 올라갔죠? 쭉 올라갔어요, 이렇게. 여기 보니까 몇 도? 24.3도로 가장 많이 올라갔어, 지금. 24.3도. 이제 중화 반응이 끝나버렸어요, 여기서. 왜냐면 더 없으니까 염산 다 써버렸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더 집어넣어봤자 중화 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다시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나왔을 때, 자, 바로 여기가 중화 반응이 어떤 중화 반응이야? 완전 중화 반응이야. 완전히 다 중화 반응이 일어난 거야. 물론 요 사이에도 중화 반응이 계속 일어납니다. 자, 중화 반응 생김. 그래서 온도가 살살살 올라가지.
그래서 중화 반응이 일어나서 여기 온도 올라간 이유가, 온도 올라간 이유가 중화열 때문이죠. 중화열.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나오는 그 열. 그것 때문에 온도가 계속 올라가. 완전 중화. 100% 끝났어. 이제는 일로 가잖아. 그러니까 여기 지나서부터는 중화 반응이 없다. 중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다 써버렸잖아. 염산팩 다 써버렸지. 그지? 염산팩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여기 지나서는 중화 반응이 없어. 그래서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구간은, 그러면 여긴 다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구간이야. 완전 중화 반응이 일어난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죠? 이때 온도가 가장 높고, 이때 완전히 다 써버렸어. 그래서 그래프 한번 좀 봐둘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색깔은 계속 가면서 변하겠죠? 변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처음에는 산성이 강하다가 가면 갈수록 중화돼서 나는 염기성으로 바뀌어버리죠. NA 지향, NaOH 지향이 너무 많아지니까. 자, 그러면 이제 위 실험에서 일어난 중화 반응의 이온식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염산은 HCl 염산인 거 알지? 그러면 H 플러스하고 Cl. 자, Cl. 요게 바로 염소가 됩니다. 염소. 여기 바로, 지금 요렇게 해갖고 요놈이 바로 물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바로 중화 반응이죠, 중화 반응. 자, 수산 나트륨, 그럼 NaOH야. 이 화학교 다 외우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다 외웠는지 모르겠다. 그럼 OH-하고 앞에 NA는 플러스지. 앞에가 플러스, 뒤에가 마이너스, 앞에 플러스, 뒤에 마이너스.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이 순서로 거의 대부분 그렇게 쓴다. 예외가 있긴 하지만 뭐 거의 다 이렇게 쓴다고 보면 돼요. 그럼 얘는 물이 됐는데 남은 얘들은 뭐가 되느냐? 얘들은 합쳐서 NaCl. 이 NaCl이 뭐야? NaCl. 이게 바로 소금입니다. NaCl. 이게 소금이야, 소금. 염화나트륨 그러죠? 염화나트륨. 그래서 소금이야, 이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염이라 그런다, 염. 그래서 산과 염기가 만나면 물이 되고요. 지금 이렇게 된 게 우리 중화 반응이죠? 자,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물이 만들어지고, 바로 여기 H도 아니고 OH도 아닌 나머지 남은 애들 있잖아. 걔들이 합쳐져 갖고 염이 되는 거야. 염이 된다. NaCl. 염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때 발생하는 열이 바로 무슨 열이다? 그렇죠? 중화열이다. 그죠? 여기 요 화학교 요거 있지? 시험에,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NA 염산하고 수산화 나트륨만 했는데 다른 것도 한번 보자, 이거. 자, 이번엔 염산하고 KOH, 수산화 칼륨 해보면은 여기서 H 플러스 만들어지지, 그지? 그럼 Cl 마이너스 남고, 여기는 K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이거는. 그럼 이 두 놈이 결합해서 물이 될 거고, 그렇죠? 그럼 남은 거, 이 두 놈이 남았죠? 그럼 당연히 얘들은 K하고 Cl 되겠지. 전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딱 맞잖아, 하나씩. 근데 이거는 KCl. 이렇게 쓴다, KCl. 그죠? 그래서 염화 칼륨이 됩니다, 염화 칼륨. 근데 이것도 염이라 합니다. 염이 생성됐다, 그런데 이거의 정확한 이름은 염화 칼륨. 그 다음에 질산하고 수산화 나트륨 보면 똑같은 현상이라 하죠. 질산화 뭐 H 플러스에다가 NO3 마이너스. 이거는 NA 플러스에다 OH 마이너스. 이렇게. 그럼 요 두 놈이 결합해서 NA, NO3. 여기 질산 나트륨 만들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요 HO하고 OH는 물이 되는 거고. 물론 다 이때 열이 다 발생한다. 그래서 질산 나트륨이란 새로운 염이 만들어지고 있죠. 자, 황산도 한번 보자. H2SO4 황산이라 했죠, 이거. 자, 이것도 H 플러스 하나, 둘. 여기 두 개니까. 그 다음 SO4인데 이거는 전기가 마이너스 2야. 그죠? 그리고 플러스 하나, 플러스 하나, 플러스 두 개에다가 얘는 마이너스 둘. 자, 여기는 CA 얘가 플러스 둘이야. 그 다음 OH 마이너스 OH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자, 그러고 보면은 어떻게 되니 여기서는? 자, 중화반응 수소하고 OH가 한 번 두 번 일어나지. 그지? 그래서 물이 두 개 만들어졌어. H2가 두 개. 그지? 그래서 2야. 그 다음에 요 두 놈은 어떻게 되냐면 CA2 플러스에다 SO4 2 마이너스야. 이거 좀 2 마이너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전기적으로 서로 완전히 비겨버렸지, 그지? 그럼 얘는 그냥 이렇게 CaSO4가 되는 거죠. CaSO4. 그래서 이름이 뭐야? 황산 칼슘. 황산 칼슘. S가 황, O는 산소,
C에는 칼슘 했죠. 그죠? 그래서 황산칼슘이라는 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아세트산. 요거. 요것도 H 플러스에다가 끝에 끝 똑 드러나고 요놈 남지, 그지? 요놈, 요거 쓰지 말고. CH3COO 전체 마이너스. 이 덩어리가 다 마이너스. 요거는 마이너스를 먼저 써버렸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NA 플러스에다가요. OH가 마이너스. 그럼 이놈 이놈 결합해서 뭐가 돼? 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NA하고 요놈이 결합하면 어떻게 돼? 요거 하나, 요거 하나죠? 자, 그러면 NaCH3COO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근데 이렇게 안 쓰고 이놈을 먼저 쓴다, 이거는. CH3COO. NA를 뒤로 갖다 붙인다. 요놈 항상 먼저 써.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 과학자들이 뭐 이렇게 이름 붙이다 보면 이렇게 뭐 특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CH3COONA. 요게 바로 아세트산. 여기까지가 아세트산이거든. 나트륨. 아세트산 나트륨이다. 요런 염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산과 연기 반응식. 내가 지금 여기 염산하고 수산화칼륨. 질산과 수산화나트륨. 황산과 수산화나트륨. 아세트산과 수산화나트륨. 이렇게 해봤습니다. 요거도 종이에다가 연습장에다 한 번씩 이렇게 써보면 좋습니다.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화 반응이 아주 중요한 건 지금 다 끝났고요. 그럼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런 중화 반응을 어디 써먹느냐? 자, 속이 쓰리다. 속 쓰리다는 건 뭐냐면 위에서 위산이 나오는데 이게 염산이야. 이게 1 내지 2 정도로 굉장히 독하다. 그래서 음식물을 완전히 녹여야 되기 때문에 위에 싹 그냥 염 위에서 사람 뱃속에 위가 있잖아, 위. 여기에서 막 나오는 거야,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HCL이 나와. 아주 강한 아주 강산입니다. 염산이 나온다. 그러니까 음식물이 있으면 걔를 녹이는데, 우리가 빈속이야. 먹은 게 별로 없잖아? 그럼 이놈이 그냥 위 벽을 막 그냥 녹여버려, 그냥. 그러니까 속이 쓰린 거야, 속 쓰려. 속 쓰리다. 자, 그럴 때 이 염산의 성질을, 이 산의 성질을 없애려면 여기다 뭘 넣어줘야 돼? 염기를 넣어주게 되면 얘가 어떻게 돼? 중화가 돼버리죠? 물이 돼버리면서 이 쓴 느낌, 아니, 염산의 그 속 쓰린 게 없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제산제를 먹는데 이 제산제는 당연히 뭘로 만들어졌을까? 염기로 만들어졌겠죠. 제는 제거한다. 산은 산성을. 제는 어떤 뭐 물질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산성을 제거하는 물질, 제산제를 먹습니다. 제산제, 수산화 마그네슘 또는 수산화 알루미늄. 이게 둘 다 약염기야. 자, 얘들을 주 원료로 한 약 제산제. 그죠? 여기 제산제죠? 속쓰리는데 먹는 거. 그 뭐, 텔레비전 광고도 많이 하죠? 속쓰리는 거. 그래서 중화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괜찮습니다. 속쓰릴 때 염산이나 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제산제가 없으면 여러분은 임시방편이라 속쓰릴 때 물을 많이 마셔야 돼. 응?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이 염산이 묽어지니까 좀 덜 속쓰리죠. 그죠? 우유를 좀 마셔도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벌레 물려서 가려울 때, 뭐, 개미한테 물리기도 하고, 그죠? 또, 모기한테 물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때 암모니아수를 바른다. 왜냐면, 벌레 침 속에는 폼산이라고, 폼산. 이름이 이상하다. 이제 산인데 폼 잡는 폼산이야. HCOH. 폼산이라고 이런 산이 들어있어, 산.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입도 그렇겠지만요, 세균을 죽여야 돼. 입 속에 와글와글 엄청난 세균이 많거든. 그걸 죽이기 위해서 산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저 식초 같은 거 있지, 그거를 물에 살짝 몇 방울 떨어져 타가지고 입에 넣고 가글가글 해갖고 입가시 마잖아? 그럼 입 속에 세균이 싹 충치균이 뭐고 다 죽으니까 아주 입안이 깨끗해지고 좋아요. 그래서 나는 그거로 이제 식초 떨어뜨려서 그걸 입가심을 맨날 하거든. 이제 여러분처럼 어릴 때는 좀 덜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입속이 썩어가지고 입에서 냄새도 많이 나. 지금 여러분 나이인데 입에 냄새 나는 애들 있지. 그런 애들 같은 경우도 물에다가 있지. 물 한 컵에다 식초 한 두세 방울 떨어뜨려가지고 잘 젖은 다음에 그거로 입가심을 해봐봐. 그러면 입속에 세균이 싹싹 죽어버리니까 입냄새가 많이 없어진다. 그 입냄새에 그 나는 냄새가 전부 다 입속에 사는 세균들, 그 세균들이 막 그냥 세균, 쉬운 일로 세균이 똥 싼 거야. 세균의 똥들이 그냥 입속에 있어갖고 냄새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입똥 냄새라 그러잖아.
맞아. 그래갖고 세균을 죽여 없애야 돼. 그 세균을 죽여 없애면 충치도 있지, 나을 거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때 식초, 산을 쓰는데, 어쨌든 벌레 입속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쉽게 날 물었어. 그러니까 산이 들어오니까 내가 막 가렵고 그러더니 산이 들어오면 가렵단 말이야. 그럼 거기다 암모니아수, 이게 연기죠, 그죠? 그래서 그걸 발라버리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픈 게 덜합니다. 느낌이 싹 없어져. 근데 난 벌레에 물려서 가려울 때 있잖아. 거기다 식초 탄 물고 좀 진하게 탄걸 발라버리거든. 근데 산에다가 그걸 또 발랐는데 하나도 안 가렵더라고. 그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 나도. 이거는 중화 반응은 아닐 텐데. 그다음에 이제 토양과 호수의 산성화 방지. 자, 요새 산성비가 많이 내리죠. 뭐 자동차 배기가스라든지, 자동차 배기가스. 그다음에 공장에서, 그지? 공장에서 나가는 배기가스 있잖아. 그런 것들이 보면 황산 해갖고 황산도 되고요, 염산도 되고 질산도 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물 비잖아. 이게 비 섞여가지고 비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산이 섞여 있는 비야. 그래서 우리가 산성비라는 거야. 산성비. 완전히 레인은 레인인데 어시드 레인인 거야. 발음은 아주 후졌지만 어시드 레인. 산성비가 오는 거야. 근데 산성비가 다 녹여버려 얘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강물 같은 데로 막 빗물이 모이잖아. 그럼 거기 사는 물고기들이 다 죽을 수가 있어. 산성이 강해지니까. 약한 거는 괜찮은데 강하면 큰일인 거죠. 뭐든지 강하면 큰일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탄산칼슘, 즉 CaCO3, 석회석 있죠. 또는 생석회, CaO 이런 게 주로 염기성인데 이것들을 거기다 뿌려주는 거야. 호수물에도 좀 뿌려주고요, 그죠? 그다음에 흙에도 이런 걸좀 뿌려줘가지고, 그죠? 그렇게 하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거기 사는 생물들이 사는데 이제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안 그러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죠? 그래서 산성이 되든 염기성이 되든 하나로 치우치는 건안 좋아. 산성화도 안 좋고요, 염기성화도 안 좋고, 이 둘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게 가장 좋죠, 조화. 그래서 중성, 염기성 체질, 산성 체질을 염기성 체질로 바꾼다, 뭐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지만. 중성. 근데 정확히 말하면 우리 몸속의 혈액 속은 pH 고로 7.4로서 약알카리라 할지, 약알카리. 약알카리성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유지하는 게 좋은데, 하여튼 중성이 좋은 거야.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뭐든지 안 좋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생활 속에서 중화 반응 여기까지 해서, 자, 중화 반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 안녕히 계세요.